여러분. 안녕 얘들아, 여러분. 오늘은 말이지 우리 그 라스베가스 WSOP에 와가지고 처음에 집을 얻었어. 집을 얻었는데 이 WSOP 처음 첫날 출전한 우리 영준이가 에어비앤비를 얻었는데 너무 먼 곳에다가 방을 얻은 거야. 그래가지고 거의 뭐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 가는 정도로 방을 얻어서, 야 이건 안 된다, 너무 멀다, 대회장이랑 컨디션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회의 끝에 짐을 옮겼거든. 한번 짐을 한번 찍어봐. 짜잔. 이거 와봐, 이거 와봐, 따라와봐. 여기서 WSOP 대회장이 리오가 엄청 가까워. 여기 보이지? 리오. 근데 토너먼트를 많이 했는데 너무 지금 다 탈락해가지고 상처받았어.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한인마트에서 요리를 사가지고 가봐봐.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거든? 지금 내가 또 요리를 잘하거든. 이렇게 해서 된장찌개를 일단 끓이고 고기랑 해서 같이 구워서 오늘 소주 한잔 먹기로 했거든. 수조는 저렇게 있네. 원래 짜파게티에 먹으려고 산 거였는데 삼겹살에 같이 파김치 먹어야겠어. 냉장고 장보고 좀 봐봐봐. 장난 아니야. 거의 한인마트 수준 약간. 내가 또 원래 여로빠가 홀담 채널이 아니고 자취생 채널이었거든 원래. 그러다가 가게를 오픈, 빅스텍을 오픈하면서 가게 스토리로 바꿨지. 다진 마늘은 좀 너무 맛있는데 다진 마늘이 없더라고. 한 마늘을 씻어가지고 빠서 해야 될 것 같아. 여기 에어비앤비에 잘 돼 있더라고. 보니까 서랍 봐봐. 이런 것들이 뭐 잘 돼 있어 약간. 마늘 다지는 건 없네. 에어비앤비 잘 돼 있더라고. 우리 이렇게 다져야 돼. 진짜. 밥도 해 먹으려고 저 밥솥도 사왔잖아. 어쨌든 이렇게 고통받는 상황은 먹을 거로 풀어야 돼. 여기는 영준이라고 도움 주시는 분이야 우리. 음식 하는데 도움 주시는 분이야. 맛을 한번 봐볼게. 이번에 토너먼트 좀 초반에 좀 아파요? 떨었어. 아, 죄송합니다. 말을 못 해도 이번에 4일 동안 좀 많이 아픈 것 같아. 나 임머니 4개 이벤트 참여해서 임머니 하나, 0개. 임머니요? 임머니는 많이 했죠. 임머니 많이 했대. 큰 걸 못 찍었어. 지금 촬영하는 호진이 하나도 못 했지 아직. 0개. 오늘도 실행고로 3,750개. 재능 춤 추가. 아 시댕고 시댕고 시댕고를. 아니 시댕고 잘하네. 말이 안 되네. 혹시 내 집 찾으신 거? WSOP에 가면은 그 토너먼트 말고 2시간 안에 끝나는 시댕고가 있는데 그거 전문이야. 근데 내가 어제 1,000불 투자한 건 왜 못했어? 느껴지네. 그 여기는 진짜 분리수거도 잘 안 해. 장난 아니야. 그냥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 봐. 깨져버렸어. 잘 구우시네. 그러니까 수조 잘 구운다야.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. 와, 잘 구우시네. 아니 신발 장난쳐? 형들이 뭐 하니까 민망해가지고. 어우 잘 구우시네. 민망하긴 한데 나도 설거지 잘 할 건데. 그러니까 설거지 하고 나면 되잖아. 할 수 있지? 그럼요. 그 정도는. 네. 설거지 안 하면 나가 죽어. 임머니는 못해도 설거지는 해야 된다. 야, 시계 색깔 봐, 말 안 돼. 와. 와. 와우. 그니까, 아직 이거 뚝배기에 넣으면 그 된장찌개 찌개만 먹는 거야. 오. 나 소금장 있어야겠다, 우리. 자, 이제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. 짜잔. 완성됐고 다 같이 건배하면서 앞으로의 다짐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우리가 이제 4일차인데 잘 안 되고 있어요. 속상하지만 또 우리 의지의 한국인 아니겠습니까? 내일부터 화이팅 해가지고 일단 열심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WSOP 2021년 파테 가자! 가자! 예.
안녕.